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니라. 그가 바스다임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제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980번 정확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많은 1087번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언급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3배 더 많이 언급된 이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한 230번 언급이 됐는데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싸우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때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대략 270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길게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도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일하게 마치 예수님 옆에 제자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다윗 옆에 있었던 전쟁의 용사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갔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소개합니다. 왜 다른 왕들에게는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 훌륭한 용사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였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누구보다도 많이 치렀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다윗 후에는 북이스라엘과 유대가 갈라져서 싸웠고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침략하는 일들이 많아서 다윗보다도 더 많은 전쟁, 큰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에게는 왕들의 이야기만 있지 장수 누구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성경은 유독 다윗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내용보다도 그 밑에 있었던 용사들의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다윗이 다른 왕들보다 인격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정말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요시아 왕보다 눈물의 사랑 히스기야보다
다윗 왕이 더 인격적으로 훌륭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윗 왕이 저지른 죄를 알고 있잖아요. 왕만 아니었으면, 일반 평민이었으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매력이라고 하면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윗왕이었던 사울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 왕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다윗이 전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복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정복을 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있는 왕국을 쳐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방어하고 그 백성, 그 용사들이 그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들을 공격하고 방어했던 이야기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격도 아니고 매력도 아니고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고 싶어 갔던 그 나라의 꿈은 한 동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지만 그것을 시기한 사울왕 때문에 쫓겨가게 되죠.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숨었던 굴의 이름을 우리는 아둘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외진 곳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외진 곳에 다울이 숨어 들어가자 견디지 못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다 숨어 들어오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오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살던 나라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울왕은 이스라엘은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무엘상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 전쟁에 나가면 힘 좀 쓸 줄 알고 전쟁에 능했던 용사들도 다윗 주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전쟁 영웅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욕심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이 고생 조금 지나면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그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다윗의 모습에 그들은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멀리할 텐데, 나 같으면 내쫓을 텐데, 저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싫어할 텐데, 다윗이 그들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도망가고 엔게디 동굴로 들어가고 블레셋 군대 그 왕에게 가서 미친 척을 하고 미디암으로 가고 도망가는 것도 한 순간에도 다윗이 그들을 먼저 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 다녔던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가 떠나갔습니다. 참고 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윗 옆에서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제가 읽었던 중국 소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 중국 소설가가 베낀 게 아닐까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중국 소설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소설 하면 뭐 떠오르세요? 뭐요? 그렇죠. 근데 벌써 이렇게 딱 정답을 맞추면 재미가 없죠. 그 양산박이라고 하는 그 도둑 영웅들이 있었던 곳은 수호지라고 얘기하죠. 초나라에 백전백승을 했던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싸웠던 내용은 초한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오나라, 위나라, 촉나라 세 개가 싸운 것을 우리는 삼국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힘을 못 쓰고 아직 미약할 때 조조를 피해 도망갔던 곳이 형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형주의 그 성주는 유표라고 이 유방 유비하고는 먼 친척이에요. 다 왕족이에요. 그래서 유표 밑에서 유비와 그의 가솔들이 겨우 살 수 있게 되고 조그만 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좋은 유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형편없는 개망나니거든요. 그런데 이 개망나니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거기에 성주가 된 거예요. 이때 제갈공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형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유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유표가 오갈 데 없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그의 아들이 개망난이라고 어떻게 그를 배신하겠는가. 제갈량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형주를 치지 않으면 형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조에게 죽을 것이고 우리들도 죽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겠다라는 거지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표의 개망난이 아들은 가만히 보니 조조에게 붙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라를 송두리째 조조에게 바치게 됩니다. 조조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와 그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비는 혼자 도망가면 되는데 그 형주라고 하는 곳에서 유비를 좋아하게 된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르자 그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는 2마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위나라는 굉장히 멀리 있었지만 그 하루에 2마일도 가지 못하는 유비와 그의 백성들은 곧 조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장판교라고 하는 장판다리만 넘어가게 되면 유비와 그의 모든
백성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판교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니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다. 그가 바스다임임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다윗이 도망가서 머물고 있는 곳에 다윗과 아둘람 곳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가 익어갔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망갈 수 있을까요? 곧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게 되어져 있죠. 그때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갈 줄 알고 와서 이제 보리랑 다 걷어가려고 하는 그때 보리밭 한 중간에 한 장수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라살입니다. 그는 혼자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도망가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겠다라고 준비했던 그 보리밭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용기에 감동하셔서 그에게 큰 힘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장수의 모습이죠. 저는 엘르하살이 다윗을 보면서 꾸었던 꿈은 혼자 도망가면 되는데 혼자 도망가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그 버려도 괜찮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마음에 상함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는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엘르하살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조조의 최정예 10만 대군이 장판교를 건너가기만 하면 유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장판교에 유비의 의동생 장비가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고 조조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저 숲 뒤에는 적군이 매복되어져 있을 것이다. 장비가 얘기합니다. 조조야, 위나라 군사들아 다 나와라. 내가 혼자 너희들을 대적하겠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조조 옆에 있었던 용사 하우걸이라고 하는 용사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위나라 군사들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발들발들 떨 때 조조가 그 위압감 때문에 퇴각을 명령하게 됩니다. 장비가 그럴 줄 알고 장판교 앞에 서 있었을까요? 장비가 꾸었던 꿈은 백성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는 형 유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형 유비. 그 형을 위해서라면 장판교에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장비가 꾸었던 꿈도 백성들 살리자라고 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밭 사이에서 엘르하살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며 혼자 창을 들고 서 있었던 꿈도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꿈,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엘르하살도 같이 꾸었던 그 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해필 장악하고 있는 땅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산성 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성에 있으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인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릴 때 자랐 때 생각났던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에게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물을 좀 갖다 줄 수는 없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원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정말로 이기적인 왕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부터 보면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더라.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한 삼국지에 나옵니다. 형주에서 조조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유비가 백성들을 챙긴다고 백성들을 챙기다가 자기 가족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장평교 너머에 유비가 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 아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두가 없는 거예요. 그의 부인 간부인도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유비가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그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 장수가 창을 들고 말을 달려 조조의 진영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조자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자룡이 혼자 자기를 맞아서는 조조의 병사들을 뵈면서 나아가서 그 부인은 구하지 못하고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조자룡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 조조가 그 조자룡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화살을 못 쏘게 합니다. 그 대신 조조편에 있었던 용사들이 조자룡을 앞을 가로막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조자룡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조자룡의 온몸이 칼에 찔리고 피가 난 상태로 겨우 장판교를 넘어가 유비 앞에 그 품에 두었던 유비의 아들 아두를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그 아두를 안고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어린 아기 아두를 집어던지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내 눈에서 썩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유명한 말, 아이는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조자룡과 같은 훌륭한 장수를 내가 어떻게 또 얻겠는가. 큰일 날 뻔했다. 이 얘기를 듣고 조자룡이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다는. 지금 다윗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세 용사가 베들레헴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정말로 우물가에 있는 물을 길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들의 온몸이 온전했겠어요? 그들도 칼에 비이고 찢기고 피는 나고 이제 다윗이 그 물을 마시면 되는데 이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생각을 고백하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 다른 물보다 특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거 그냥 물입니다. 더군다나 무수한 블레셋 군대를 해치고 다마스코 올 때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차갑기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물이 특별한 이유는 명령에 생명을 담보로 움직인 부하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자기의 목마름 때문에 부하를 이용한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고는 자신의 작은 욕망 때문에 같이 한 부하들을 잃을 뻔한 그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훗날 유비는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하통일을 이루기는커녕 그의 아들 때에 청나라는 멸망하였고 관우와 장비, 조자룡 그리고 그 유명한 제갈공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국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한다면 유비아와 같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하였고 복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이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에 있는 그 별에 있는 그 정신, 그 별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꿨던 것,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들도 아닌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에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된 인생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결정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우유부단한 유비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가 용맹해서가 아니고 그에게는 사람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끝까지 쫓았던 이유는 아둘람굴에 모인 엉망인 사람들, 사회가 버리고 사울왕이 버린 사람들을 다윗이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 때문이라면 나도 그렇게 교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특별히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다섯 가지, 우리 교회를 꿈꾸는 다섯 가지 공동체 중에 두 번째가 아둘람 공동체인데, 아둘람 공동체는 절대로 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은한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새가족 프로그램도, 제자 훈련도 이 교회를 교인들이 다닐 만한 어떤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모가 볼품없으셨고 정치를 잘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툭하면 배신당하고 툭하면 얻어 터지셨습니다. 툭하면 쫓겨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것을 그들은 은혜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은혜 받은 그들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결심하였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했다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다가 그런 결심을 종종 포기하곤 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더 원하고,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들의 이야기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은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니고, 다윗이 누구보다 잘생겨서가 아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도 그 꿈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